5권 이제 59회차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교 2권 교재 105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아, 개송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착장들 하시고요 수계복지희여 범계유고심이라 능단삼계 로여 니라나미 길을 지키는 것을 즐기고 길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삼계 고통을 능히 끝나니 그는 위협 없는 열반의 문턱에 다가서리라. 개를 지키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여러분들 뭐 불자신도 오개니 뭐 팔재 의 개니 이런 것만을 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 돌이죠 돌이. 도리. 쉽게를 들면 인간의 도리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행하고 또한 행하지 않을 것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도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그런 도리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한 바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쉽게 일을 들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상대가 나한테 해줄 도리를 얼만큼 잘해주고 있는가를 살피다 보면 속상하고 열도 받치고 이래요. 그런데 상대를 보기 전에 앞서, 과연 내가 나의 위치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또 형제로서, 과연 얼마만큼 할 도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내가 충분히 남편의 성공, 행복을 위해서 내조를 잘했는가, 부모로서, 자식을 바르게 이끌었는가, 자식으로서 부모 은경을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부족함 투성이인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바라는 그런 바램보다는 자기의 할 도리를 완벽하게 잘 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열반나게 삶을 편안함의 삶을 살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를 여시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3 7각지 중에 깨달음 이르는 길3 7각지 중에 오늘은 마지막에 해당이 되지요. 마지막에 바로 8 정도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념처를 했고요. 사정단을 했고요. 사신족을 했고요. 오근오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칠가지를 했죠. 그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이 팔 정도인데, 팔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음, 두차 여러, 어, 다른 뭐 천수경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 이 우리 불교학 결론 시간에도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데 오늘은 삼십칠각 뒤 중에 마지막에 있는 팔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일반적으로 팔정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팔정 중도라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의 도다라고 하기도 해.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도다라고 하니까 정도다 바른 정자 바른 길이다 길이에요 깨달음으로 이르는 바른 길 여덟 종류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데 자 바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바르다하는 기준 음,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분들이 바르지 않아서 싸운 건 아니잖아.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이 바르고,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 바르고. 또 어, 부모나 자식 간의 의견 대립이 되는 것도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른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없어요. 무엇이 바른 건지 기준이 없어요. 왜? 전부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팔정도는 남편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내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기준이 있냐. 중도의 도예요. 중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정과 사 이게 아닌 거예요. 정도 사도 아닌 게 중도예요. 그럼 뭐가 바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도 사도 아닌 것, 바른 것도 틀린 것도 아닌 것을 중도라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바른 것이냐, 뭐가 정도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한 군데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예요. 중도. 우리가 수행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고행주의, 선정주의도 아닌 절을 하고 염불하고 차리정진하는 고행주의 또 가부자 틀리고 있으면 되는 선정주. 이것을 부처님들 양극단, 외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열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말이 바르고 아내 말이 틀리고 아니면 반대로 아내 말이 맞고 남편 말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가장 보편타당한 행복을 만드는 길, 이것이 중도예요. 어떻게 하는 게행복하냐 남편의 뜻대로 가서 행복하면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뜻대로 가서 행복하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각기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상엔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는 것이 중도의 도예요. 그러면 여덟 가지 중도의 도 올바른 깨우침을 이루기 위한 중정의 도 쉽게 얘기하면 중정의 도 이게 중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누진통 부처님 깨우침 가운데 천안통 인연과 법인 천안통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원인이 무명에서 온다는 이치라는 숙명통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 누진통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요 사성제라라고 했어요. 사성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성제. 그럼 이 고통을 쪼개면은 여덟 가지 고통이라라고 했어요. 태어나는 고통.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는 고통 바로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이다 자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뭐예요 안 겪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늙어가는데 안 늙기를 바라거나 당연히 기계도 오래 쓰면 병이 들지 않아요 근데 병이 들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또 죽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이게 다 뭐예요? 쓸데없는 고통이에요. 자기 바람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병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 자기 눈이 어, 눈이 고여 몸 뜻이 원하는 대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서는 만들려고 해요.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부득고가 형성이 돼요. 내가 좋은 것하고는 안 헤어지려고 해요.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하고 편안할 땐그 영원하기를 바라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빨리 안 받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거는 내 마음대로 없어지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여건 따라 원인 따라 변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가 있고 내가 싫은 것과 만나는 바로 원증회고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색수 상행식이 끊임없이 뭐 자기 추구 안대로 만들려고 하는 오 음성고가 있지요. 그래서 구부득고의 고통은 구하지 않은 고통이 없어져요. 또 애별리거나 원증회고는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나빠하는 마음만 없으면 없어져요. 오 음성고는 뭐요? 색수 상행식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공하다는 있지만은 없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라 우리는 고통에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집착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누가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안 주는가?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그 사람이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주겠지. 뭐 주든 말든 하면 고통이 없어져요. 아 남편이 오늘 뭐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한테 이번에 용돈 얼마를 준다라고 했는데 하면 그렇게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주겠지. 아, 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겠지. 이런 집착만 없으면 고통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멸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멸해야 돼요. 멸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멸성제예이 고통, 모든 것이 고통인데 집착 때문에 오는데 이건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바로 멸하는 여덟 가지의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 여덟 가지 길인데 이 도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도가 여덟 가지 길이 그럼 고통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의 길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자, 고통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생로병사고 구부죽고 애별리고 오음성 원중해고가 있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게 전부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집착을 멸해야 돼. 집착을 전부 이 고통이 여덟 가지 고통이 집착 때문에 고통을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멸하려면 첫째 는 뭐예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이치를 뭐예요? 바르게 파야 돼요. 무엇이 바른 거냐? 남편 말이 바른 것도 아내 말이 바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사성제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고해 바다에 산. 고해, 고해. 바다에 따를 쓰죠? 고통의 바다에 산다. 이것을 뭐예요? 바르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이것을 바르게 볼줄 아는 안목이 바로 정견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또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걸림없이 바르게 보는 법을 우리는 바로 정견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접하면서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고집이 세. 아유 마음보가 못됐어.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같이 사는 사람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르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른 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사예요. 바르게 보지 않았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보아서 바르게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못뭐 때문에 와요. 집착이 되는 것 때문에 와요. 집착이 되는 건왜 생겨요? 바로 탐진치 때문에 와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마음으로 짓는 내가 탐진치를 다르게 생각해서 보편타당하게 어떻게 돼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봐야 되지만 바르게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탐진치가 집착이 생기면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착을 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착이 왜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봤어도 못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래서 바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바르게 제거해 나가는 생각을 하는 게 정사예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남편이 옳고 아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탐욕심이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너를 만들려고 하는 탐욕심만 제거를 하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생각이 없었을 때, 없어질 때 뭐예요? 화내는 말을 하거나, 속상해서 욕하는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어여요. 정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기어망어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바로 사성제의 이치에 의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한 것을 바르게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안 하고 또 어, 사기스러운 말도 안 하고 또 어, 양설 이간질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업이죠.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른 업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칫 잘못 봐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업을 만들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업을 만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리 바른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저것이 오라, 이것이 오라. 아, 저거 틀려? 저게 좋아? 저게 나뻐? 이렇게 보는 거는 정견이 아니에요. 정견 속에는 뭐요? 정사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이걸 바르게 보면, 아, 네가 틀렸어. 네가 오라. 정사가 아,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그러면, 아, 네가 틀렸어. 네가 맞았어. 받아들인 사람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올바른 우리가 업을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좋다, 나쁘다 하는, 부처와 중생이다 하는, 이런 분별이 없이 세상을 보는 게 정견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죠. 정사요요. 이랬을 때 바른 말을 하죠. 정어고, 바른 우리는 뭐예요?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뭐, 살생, 투도, 사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화나는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심하면 폭행도 하고, 욕도 하고, 어, 엄포도 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바른 음, 행위 아니죠. 그래서 올바른 행을 만들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바른 어떤 삶의 방법을 배워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거나 의식 주를 해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불의와 어떤 부조리로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정당하게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정명이고요 그럼 올바른 생활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계속 꾸준히 어떻게 돼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정진이어요. 그래서 물러섬이 없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면에서 내가 바른 것은 등장시키고 나쁜 것은 차츰차츰 없애요. 순간순간 내가 나쁜 생각이 들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고 라 해도 그것들은 물리쳐 없애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죠. 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항상 어리석지 않게 지낼 수가 있어요. 마음속이 항상 뭐예요? 바른 기억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바른 삶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든지 바로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음, 세상은 모두 변해간다, 무상하다는 이치, 전부 고통이다 하는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좋은 여건이다라고 해도 변해가는 것이고, 바꿔놓고 보면 내가 지금 힘든 여건이다라고 해도, 투단한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상의해서 좋은 여건이. 형성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고집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편안함을 일구어 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분별 집착을 떠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편안한 옳고 그름을 벗어난. 바로 고요한 상태의 정 (12분별) 집착을 떠난 정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정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성제의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정이에요 그러니까 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이 아, 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뭐 바른 기억을 가지고. 바른 안정을 찾는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무엇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은 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지대로만 판단하다 보면 맨날 12분별 집착에 빠져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바른 거냐?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초라는 게 바른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정도다. 또는 중정의 도다. 중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성제 고진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보았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업을 만들고 바른 생활을 해서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기억으로 늘 바른 편안함을 얻는다는 이야기 좋은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죠 음, 혹여 바람이 강하면 어떻게든 나무도 강해지고 숲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요. 밝은 쪽으로 가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거사님들도요 자기 편한 쪽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 인상을 쓰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 아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거나. 푸념한다거나 내돈 가만히 있다가 남편을 보는 순간 짜증을 낸다거나 하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다른 곳에서 혹시 그럴 때 편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그런 곳을 가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대, 아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맨날 자기 어머니 있는 데 가서 밤1두시다 돼서 온다. 아니면 맨날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 결론은 뭐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간에 사람은 뭐에 자기가 편한 곳을 찾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 집보다 어머님이 나한테 따사로움을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를 찾게 되어 있고요. 친구들이 편안함을 준다면 거기를 찾게 되어 있어요. 혹여 뭐 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 물론 장사하는 영업 집에서 거기에. 에, 주인이나 일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돈을 쓰고서 는도 어떻게 돼요? 클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다 조금이라도 자기 편한 곳을 찾게 마련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나무도 숲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만 자라는 거예요. 하늘로만. 음,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곱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가지도 이렇게 쳐 주대. 그지요? 음. 마치 더위와 추위,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신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수록 자기 자신 강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인내심이나 끈기심이 없고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못 버텨내요.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요. 또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빠져요. 향락을 찾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결론은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움과 심경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행복을 만들면 더 단단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하고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서 좌절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른 진리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뭐,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힘이 들고 안 들고는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 힘이 안 들고요.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일들을 뭐예요? 재밌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왜 힘들게 살아요? 응.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변화대로, 여건대로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 그런 여건에 내가 발맞추어 가려고 하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다 힘이 들어요. 왜?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법상 이치가 이루어지는 상 세상에 보여지는 이치 자연의 이치의 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음, 바로 법상이다.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자, 불료 중도 안견 이문요 이 심상 사육의 착법상이라 구설불행신불의행이요 명이유상 미인차순이오 일양재망불악차비시사라 지혜방편 유여목석무유작용 명이무상이니라 자 중도 중도 어떤 법상이 있느냐 중도는 하나예요 근데 바로 법상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을 테고요 악이 있을 테고요 옳고 그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사유하고 법상에 애착해서 입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의지해서 행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유상이다. 선과 유. 자, 유상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좌선을 하고 한결같이 망념만을 없애고 자비사의 방편을 세우지 않아서 마치 목석과 같이 아무 작용이 없는 것을 무상이다. 바로 선악상, 유무상이다. 하는 이야기. 두 가지 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상 또는 목속과 같이 마음의 작용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상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선과학이라는 것도요 세상에 정해진 선과학은 없어요. 바로 내 마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아 그거는 잘못됐지. 네가 욕심이 많았지. 이렇게 분별심이 하다 보면 우린 뭐예요? 논쟁만 할 뿐이지 거기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상은 뭐예요? 법상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건 뭐예요? 선악유 뭐이 자체에 빠지지 않는 게 법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빠져요? 중도에 도를 이루어야 돼요. 중도에 돌라는 것은 올코, 그럼 선악 이런 자체가 없는 것이 중도의 도달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사실 원치 않았지만 이 세상에 왔어요. 또한 우리는 미리 예약하지 않았잖아요. 뭐 설날 어, 예매 티켓, 뭐 예약 티켓 이걸 해놓면뭐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지만 어, 우리는 저승 갈때 예매표 안 끊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이 세상에 오는 것도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갈 때도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한번 떠난 물이 다시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듯 우리가 한번 떠난 시간도 어떻게 돼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영겁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 음, 뭐 어떤데 보면 <laughs> 우주의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우리 지구에 뭐 42년이다. 뭐 내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 지구의 84년이라고 해봤자 우주에 2시간 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주의 2시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찰나이고 순간인데요. 과연 우리는 우주의 2시간을 살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싸우고, 얼마만큼 모으고, 얼마만큼 올라가야 과연, 만족을 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 다니는 거 좋으세요 하면, 아유,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뭐. 어떻게야, 식구들 매여 살리면 할수 없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위람되지만, 죄송하지만. 바로 뭐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 바로, 매사에 욕심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 이중에 굴레사는 거죠. 이중에 한번 우리는 더 생각해봐야 돼요. 한번더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아닌가? 부처님께서는요. 정녕 우리 중생들이 앞으로 나가는 일을 원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일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멈추는 일부터. 정말 채우고 싶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비우는 일부터 배워라 한 푼도 없이 배우는, 비우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네. 무일부중 부진자예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많이 지닌 부자다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잡거나 나아가려 하는 그런 일을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에요. 욕심도 멈추고 채우려고 하는 것도 멈추고. 음. 우리는 항상 발전하고 진보되고 올라가고 움직이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지만요. 사실 보면은 서 있는 가운데도 행복이 있어요. 쉬는 가운데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처한 여건이 가장 행복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야부 선사의 글에 보면은요. 격장 견각 편지시우요. 격산 견연 편지시와라. 독자 외외 천상 천하여 남북 동성 천부타와 돌 해다세. 담장 넘어서 불을 보면 문득 소인 줄 알고 산 넘어 연기를 보면 문득 불이 났음을 아는데 홀로 앉아 노 고 높음이여 천상천하인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은 남북동서에서 거북이와 기와로 점을 치기에 급급하구나 돌해놨단 말이야 야구 선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연기하면 불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어, 담장 넘어서 뿌리 지나가면 소가 지나가는 줄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원인을 만들었느냐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맨날 뭐예요 거북이 등에 저, 어, 점을 치는 점집 기와로 점을 치는 점집만 쫓아다니면서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거기서 잘된다면 아, 좋아하고 안된다면 아, 속상해 이러고 사는구나 범부는 학으로 다학도 있고 유효하고며 치곤이라 범부는 어떠한 까닭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랬 나가 있기 때문이 어리석음 때문이라. 왜 지옥으로 떨어져요? 음, 나 나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나는 나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부모로서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아내로서 대우를 받아 자식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바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약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번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이야기. 자, 계절 가운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봄, 오기 전이 가장 춥고, 하루 중에는 어떻게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죠. 이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가 옳고 똑똑하다는 사람.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늘 부족하다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옳다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번뇌 속에서 사는게요. 어찌 되었든 우리의 삶이란 참 아슬아슬하고 복잡하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걱정 없는 날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우리는 내일을 알수 없고 늘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또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어디를 그렇게 바삐가 하는지, 어떻게 보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데만 익숙했던 건 아닌지, 오직 나아가는 길만이 살지이고 행복한 줄 알지만, 조금 쉬고 더디고 어, 이런 삶 속에도 행복이 있다.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바라고 쌓고 모고 갖기를 원하지만 어, 알고 보면 공수의 공수가 다.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 버리는 음, 연습, 비우는 연습. 이걸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팔정중도 이치오 깨달음의 이치다는 이야요자버려고 비우는 삶속 여러분들 행복이 찾아 든다는 하 이치 팔정도의 이치 37각지의 이치 이걸 확실하게 하시고 합정들 하시고요. 성생이필장도 총명내장도지번병이 일어나 무미당 자 우리는 눈짓 코요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나서 결국은 번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눈기, 코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번뇌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나는 이만큼 채워야 된다는 이 이기심과 이아집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못해서 번뇌를 하는 걸 가지고 눈기, 코요, 몸, 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의 책임을 돌려서도 아니 된다. 자기 자신을 되살펴보는 삶을 만드시고요. 불교학개론 음. 1권에서 5권 이제 59회차 2권 했는데 석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